병인일주인데요. 이제 병인일주는 이제 뭐 자의 형상부터 천간동물 쭉 보면 특히 천간동물 쪽에 보면 학당귀인, 문곡귀인, 효신, 탕화, 홍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사주팔자든 간에 여러분이 인신사회를 받아 제가 아까 슬쩍 얘기를 했어요. 인신사회 자오묘유 자 인신사회 자오묘유 그 다음에 진술충미 아 이렇게 사왕생의 그 다음 왕의 그 다음에 고 아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인신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살면서 자기가 배웠던 어떤 일들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오묘유는 처음부터 자기가 잘 그 배웠던 그 기술을 습득해서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진술충미는 다양하다 그랬고요. 이건 올곧게 한 길 축구한다 그랬고요. 이거는 자기가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배운 바를 자기 직업으로다가 갖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병인 일주들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서 제가 한 말씀으로 딱 끊으면 요거를 우리가 인신사해 그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신사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인신사술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축은 축그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인신사술 그룹들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자칫해서는 이동수가 많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환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배웠던 처음 배웠던 것이 그것이 나의 직업이라든가 삶의 어떠한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살면서 우연히 배운 것들이 나의 삶의 방향으로 전환되기 쉬운 사주들이에요. 팔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주 이동수도 많고 삶이 조금 쉽게 말해서 좀 잘 안 풀린다고 봐야 돼요. 직업적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 인신사술 그룹들은 특히 무슨 해수까지 넣으면 인신사회가 됩니다만 인신사술의 그룹들은 어떤 특정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특정한 직업들, 어떤 자격증 중심의 직업들, 그 다음에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들, 이런 직업에서 대단히 아주 발전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실제 여러분 학교라든가 어떤 특별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시면은 인신사술 그룹들이 참 많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하고 무관하진 않더라.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처음에 전공이 이 다음에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제분이라든가 옆에 사람들 인신사술을 났으면은 하나를 올바르게 가르쳐서 학과를 추종하지 말고 직업을 추종해서 여러분 이 사람의 학과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보통 우리는 학과를 선택해서 직업을 추종하죠? 안 돼요. 그래서 농대를 나면 농사를 지어야 되고 정착과를 나면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이건 만만의 콩떡이죠? 안 그래요. 의사도 국회의원 될 수도 있고 공대를 나와도 사법고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정한 직업성이 어디에 와 있는 것만 안다고 한다면 우린 직업을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학부모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학과부터 해서 직업을 하려니까 아이가 30대, 40대는 전직을 하고 이직하고 퇴직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병인 그룹을 우리가 인신사술이라고 놓고 본다면 오늘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병인에 무슨 귀인이니 등등의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일주를 보시면 12운성 포태로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바로 그 12운성 포태가 무슨 장생이니 그 다음에 어떤 병의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거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떤 사주팔자든 장생이다 병에 놓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체적으로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무슨
사학과 명식이라기보다는 무슨 명식이 나면요, 교육자 명식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병인은 12운성 포태에 장생을 낳았다. 그렇죠? 네, 장생을 낳았어요. 그럼 우리가 생과는 생그룹 하고 병그룹을 우리가 한번 나눠볼까요? 어떻게 나냐면, 장생은 목소부터 들어가면은 어디에 들어왔나요? 장생을 보니까 병인장부터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가편은 안 될 테니까 그렇죠? 우리가 육식갑자로 보게 되면 병인의 정류에 요게 이제 쉽게 말해서 장생그룹이야. 장생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무인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기유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임신이 있고, 그 다음에 계묘가 들어와 있더라. 이것을 전부 다 우리는 장생이라고 한다. 이 장생의 그룹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은 병의 그룹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병은 생을 서로 충하는 녀석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신에, 정묘에, 그 다음에 무신에, 기유에, 기요, 기유에, 그 다음에 임, 임인에, 그 다음에 개요, 이렇더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여러분, 생하고 병이 무조건 놓였다, 보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 무조건 학당이 있다, 문곡이 있다, 문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문곡이 되었던, 문창이 되었던, 이것이 학당이 되었던, 전부 다가 이 문자가, 학자가 전부 다 뭐예요? 배움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요. 여러분,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좀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찍 병을 넣거나 장생을 낳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소시민 쪽으로 스케일이 크지는 않지만 어때요? 그냥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한다? 장생, 병그룹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으면서 요 생그룹들을 잘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병인을 보시게 되면 문곡, 문창, 학당, 그럼 이 뒤에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게 뭐예요? 정묘지요. 이렇게. 그렇죠. 정묘는 뭐를 낳았어요? 병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병인이나 정묘나 그게 그거예요. 공부를 쫓아서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병인, 정묘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곡, 문창, 학당을 여러분이 구별하는 방법, 즉 귀인을 구별하는 방법, 아까 우리가 신살 중에서도 신, 길에 들어가는 성, 길성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도 귀인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귀인은 특별히 문공, 문창, 학당, 태극, 그 다음에 천을, 천주 막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배움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어느 그룹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장병이 학자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병인 일주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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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기본적으로 공부 좀 할 것.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참고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정묘예요. 이 사람은 인성이 로광이지요. 이 사람이 계유예요. 똑같은 인성이 로광이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움을 쫓아서 한도 끝도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계유나 정묘를 보시면 알아요. 계속 하나 배우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주팔자 역학 공부를 우리가 이렇게 배신의 학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계속 돌아다녀요. 어떤 학교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그 구간을 졸업해서 상급 학교로 가잖아요. 막 그것도 이 학교를 배신한 거에 따져보면은 뭐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이렇듯이 배움을 쫓아서 끊임없이 가는 그룹들이 장생의 병그룹에 놓여있고, 특히 이 장생의 병그룹들은 나이 먹어서도 공부와 관련한다고 한다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공부예요. 그래서 이 장병들이 주로 활인업에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요. 여러분 보시면. 근데 이 병, 이 생을 놓은 사람들의 이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생을 놓은 사람들은. 그렇죠? 장생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제 양을 놓게 되면은 상속의 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뭔가를 받는 쪽에 이렇게 키포인트가 되어 있다면, 장생은 이미 내가 태어나서 고추, 그 다음에 문종이 등등을 문 앞에 달아놓는 거잖아요. 나를 드러낸 거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나에게 찾아오는 거야. 돈 봉투를 들고. 그래서 우리는 양을 상속성이라는 반면에 생을 가지고 후원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후원성은 뭐야? 남이 나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천우신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지에 생을 놓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러분 뭔가 팔자가 뒤틀리는 듯 해도 반드시 일어나는 천우신조가 있어요. 잘 보세요. 병인, 정류, 무인, 기유, 임신, 계묘. 특히 계묘라든가 정류는 우린 천을귀인의 대명사라 그런답니다. 특히 이게 계묘쯤 되면은 하여튼 여자들 사장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재벌 여사장들 있죠? 계묘일주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계묘일주들이 거의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주 이렇게 팔자가 그렇게 유복하게 돼 있답니다. 그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보시면은 전부 다 보니까 이렇게 재가, 식이 전부 다 이렇게 아름답게 놓여 있죠. 그쵸?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장생그룹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어쨌든 병인의 일주들은 이렇게 장생을 놓고 있고 더불어서 병화와 병일제 병을 놓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박당귀인, 문곡귀인 이 전부 다를 가지고서 우리는 배움과 관련한 귀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직업을 놓을 때 어떤 직업요? 배움과 관련한 직업들. 그래서 학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누굴 가르치는 쪽에서 하여튼 교육을 배출하는 쪽에 사업체를 놓는다면 대단히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인성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인성이 여러분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죄를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하고 별로 이렇게 인연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인성을 잘 활용한다는 직업은 뭐냐면 누굴 가르치는 교육업 있잖아요. 이 교육업 자체로서는 대단히 좋아요. 여기 보면 문창, 문곡, 학당이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교육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48자가.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물장사, 술장사, 밥장사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꽝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도 이 사람은 생선 가게를 하고 이 사람은 횟집하고 저 사람은 라면 가게 하고 뭐 하는데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딱 그만한 요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병인은 교육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장에 병을 놓으면 교육 사업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팔자대로 가는 사업들이에요. 안 그러면 대체적으로 음식점을 한다 하다 그만 뭐 종업원으로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놓긴 대단히 힘들다. 우린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병인 일주에 대해서 좀 이제 한번 좀 보시면은요. 자 병인 일주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구조가 이렇습니다. 보면은 인무병갑으로 들어와 있죠. 무병갑이다. 이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니까 인비시 구조로 들어와 있더라. 여기가 비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식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여기는 인으로 들어와 있어요. 자 우리가 구조가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총 십성의 구조는 총 20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5개더라. 그것이 인비시 구조가 있고 비식재 구조가 있고 식재관 구조가 있고 재관인 구조가 있고 관인비 구조가 있더라. 이 구조 5, 5 구조예요. 그렇죠? 기본 구조 5개를 여러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주가 되었던 인비시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받아서 인으로부터 받은 힘, 에너지를 내가 누군가에게 식으로다가 다시 생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인과가 그래서 순리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더라. 그럼 이 사람은 사가명식이에요? 학자풍이에요? 학자풍들이에요. 직장인들이라고요. 순리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죄를 취하거나 어떤 경쟁심이 강한 데서 먹고 살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럼 병인일주는 생존 경쟁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라고. 왜? 생을 놓고 병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련이 닥치면 어때요? 시련이 닥치면, 아,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이게 임비식구제의 특징들이야. 왜? 내가 받은 것만큼, 힘을 받은 것만큼 뱉죠. 순리지향하잖아. 그래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트러블 없이 잘 살기에는 적합할 수는 있으나 내가 이 환경을 깨치고 나가서 자수성가하고 독립적으로 살기에는 부적합한 사주. 그래서 어떤 조직체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구조들이 바로 임비식 구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비식재 구조다. 식재하면서 재관이다. 이렇다면 이 사람은 비식재나 식재관 정도 간다면 어떻게 돼? 사학과 명식들이잖아요. 식재관이나 관인비 구조는 뭐예요? 전부 다들. 전부 다들 공무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임비식 구조해봐요. 받은 건 베풀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동적 삶은 아니더라. 그래서 팔자가 임비식으로 놓이면 체념도 잘하고 그 다음에 실패에 내성이 약해서 금방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더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임비식 구조고 장생지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주 팔자들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나무가 펄펄펄펄 커서 화로다가 그 다음에 목이 화를 생해서 화가 다시 토를 만드는 이런 사주들이에요. 그렇죠. 자, 내가 일해서 결과 열매, 그렇죠? 이렇게 나와있어. 나일돈으로 전형적으로 들어가는 사주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목이 화를 보고 목이 즉 이 열매를 밝은 열매 단맛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맛은 그죠? 신쓴단이잖아요. 그렇죠? 단맛을 향해가는 사주라서 우리는 전형적으로 이것을 목화통명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화통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순조롭다 이런 뜻이에요. 목화통명. 자, 그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목화가 통명해서 아주 밝은 쪽으로 가는 그러한 사주를 우리가 목화통명이라고 얘기하고 거기다가 장생지에 얹힌 생그룹이라 이런 사람들은 성격은 어때요? 순진난만하고 그 다음에 성격이 모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장생을 놓고 뭐 여러분 병인일주 보셨나요? 주변에? 어떤 주택가 없는 것 같기도 해. 사람이. 그 다음에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가 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자기 강한 기운이 없어. 친구 따라 강남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 이것이 바로 임비식의 목화통명 구조기 때문에 그렇더라. 근데 여러분 병인 병화든 정화든 전부 다가 이 설로다가 설 그렇죠? 혀끝으로다가 뭐 한다고? 혀끝으로다가 전부 다가 생을 금을 하는 사람이야. 이걸 우리가 전형적으로 설단 생금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병인이 됐던 뭐 병화가 됐던 정화가 됐던 대체적으로 입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손끝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리술업의 대명사를 놓는 사람들. 자, 제가 지금 구리술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리술업이 있고 여기에 반해서 구술업이 있어요. 구리술업은 아홉 가지의 흐름세를 타는 이빨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리술업. 여기에 비해서 이 구술이라고 하는 것은 구술. 말에, 말로다가 업을 놓는 사람들이. 이거 전형적으로. 요 구리술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제조업체 있죠. 각종 서비스업을 통해서. 비제조업체의 사람들을 우리가 모두 다 구리술업, 이렇게. 의사, 변호사, 뭐 등등이 있어요. 그쵸? 그럼 이 구술업은 뭐예요? 말로다 떡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리술업과 구술업을 여러분, 이 공부를 배우는 여러분은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술업은 말로다가 먹고 사는 사람, 구리술업은 비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병의 일주들은 설단생급이라 구술업에 또는 구리술업에
대단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적인 것이 대체적으로 아하 뭘로 교육으로 들어와 있더라. 우린 그렇게 본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조금 유약한 면이 있어요. 일찍 생을 깔면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 선생님 일찌가 저는 생을 났는데 전혀 저 주관이 불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기후를 났다고 보시죠. 이 사람은 뭘로 났어요? 그러니까 식상이 로광으로 와 있죠. 식상이 로광인 사람이 불분명하겠어요? 이거 장생을 났지만 불분명할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내가 쥐고선 움직여야 되는 호기심의 대명사들이라고요. 내가 1등이어야 되고 타인을 겉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거나 어쨌든 간에 내 마음에 들어야지만 마음이 동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전형적으로 편인이 장생으로 들어와 있어서 성격 자체가 어때요? 딱딱 풀어지지 못해 부안내동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니까 여기는 기후일주는 같은 장생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이 공망인가요? 공망체계를 보면은 여기는 기토니까 유를 극하는 것이 묘지요. 인묘 즉 관이 공망이더라. 관이 공망. 여러분 식상이 로광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 관을 치지요. 어차피 치게 돼 있어. 관 그따위 의식 안 해. 그러니까 뭐 얽히고 설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명이라고 한다면 특히 남편에게 뭐 이렇게 뭐 공격 이러지도 않아. 다시 얘기해서 내 꼴리는 대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윤리적 도덕적으로 일탈된 뭐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기분 즉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자기 의사가 강하죠. 그래요. 근데 여기 같은 공망이라도 이 사람 공망은 보니까 병이니까 인오술이죠. 병하니까 왼쪽에 있어야 되죠. 술이 왼쪽에 있죠. 술해더라. 술에는 한테 식상이 공망이더라. 그렇죠? 물론 순중이 없다라고 한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술해가 공망이더라 일단 말이에요. 술해가 공망인데 술해는 어떻든 식상이 공망이고 식신이 공망이더라. 여러분 식상이 공망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떻다고요? 식상 공망인 사람들은 약간 소극적이에요. 그러면서 특히 이렇게 식신이 공망이잖아요. 우리가 혹시 십성공망에서 식신공망 배우셨죠? 식신공망이면 무사 안일의 사주들이에요. 어떤 일이 그냥 잘 그냥 내 힘 안 들이고 이루어지길 바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래서 부안해동 한대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이게 술 식신이고 만약에 상관이 공망이면 어때요? 상관 상관공망 기고만장이야. 그러니까 비겁이 자 이제 비 겁재가 그럼 기고만장이에요. 상관도 똑같아요. 그래서 상관도 말이죠. 사흉신이 공망이 되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쪽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게 사길신이 공망으로 들어오면은 대체로 소극이야. 무사하고 안일주의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병인 일주들은 스케일이 굉장히 큰 듯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 유약하다고. 그래요. 남자나 여자나 장생을 깔고 식이 공망이 들어와 있으면 대체적으로 그런 형상이 들어와 있더라. 우린 그렇게 본답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이 사람들은 수레의 천문이 공망이기 때문에 수레가 우린 배우셨어요. 천라지망에서 수레는 자수의 양문 앞에서 변환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수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확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기운들이에요. 그 공망의 천문을 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기의 학문 이런 쪽에 관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고 일지에다가 장생을 놓고 그리고 생의 병그룹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편인에 그렇죠? 인성이 장생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배움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배움과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문창에 문곡 귀인이 들어와 있으니까 문곡 귀인이 들어와 있으니까
배움 자체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보시자고. 그럼 병인이면은 인성이 문공 문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공부를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별개 문제예요. 이해가 되셨죠? 공부도 잘하더라고요. 좋아도 하지만. 공부를 잘해. 네. 가셨어요? 전교에서 1등씩 갔는데. 공부하고 관련돼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 인성이 쫙 깔려있다. 또 문제는 틀려져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성이 장생이라 공부를 좋아하는 그룹들이에요. 근데 반드시 인성이 장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48적 구분.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부에 대한 탤런트는 있어요. 공부하는 그룹이야 이게 원래. 근데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라이센스를 잘못 가지고 가면 어떻다고요? 부전공이 자기 전공이 되는 48자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전공을 잘 살려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일단 좀 보신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자의 형상을 보니까 자의 형상을 보니까 나무 위에 태양이 이렇게 놓여 있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여건이 어떤가요? 성격도 그렇고 굵은 게 없겠죠. 그렇죠? 나무 위에 이렇게 쫙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삼명통해로 본다면 삼명통해를 우리가 자의 형상을 본다면 병화는 보니까 그림으로 뭐였죠? 태양이었어요. 예, 병화 위일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 병화 위일이고 인을 놓게 되면은 인은 뭐였던가요? 광곡을 논다 해서 넓은 들판을 놨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나무 위에 태양이 놓여 있는 그림이나 그 다음에 넓은 저 넓은 들판에 태양이 비쳐 있는 것이나 그렇죠. 모두가 우리가 지금 뭐 생물신경 보면 무슨 뭐 광합성 작용이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저 태양이 넓은 들판을 비치는 말이죠. 한마디로 해서 자비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이 착해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베풀기도 잘해. 인정도 좋아. 착해. 물론 장생을 놓은 사람들은 다 있죠. 사람들이 호인들이야. 대인관계가 다 좋아요. 기본적으로 다 좋아.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사귀어야 되는데 누굴 사귀어야 될까 망설일 게 없어. 같은 사람이면 장생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은 병지를 택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장생 놓은 사람은 일단 사람들이 원만해.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장생을 놓은 거 사람은 좋은데 이 사람들은 보면은 사람이 좋은데 어떠냐면은 대단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호랑이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태양 아래 지금 걸어 다니는 형상이에요. 이 호랑이가. 호랑이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같은 인인데도 같은 호랑이 새끼인데도 보니까 호랑이인데도 갑인에 있는 병인에 있는 무 그 다음에 경, 임 이렇게 있다고 보시자고요. 이 상황이 전부 어때요? 다 틀리죠? 여기 있는 것이 가장 자기의 살만한 환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갑인은 이거예요. 여명이든 남명이든 갑인을 놓잖아요. 절대 질려고 안 그래. 목소리도 커. 쩌렁쩌렁해. 원래 갑이 우레를 놨잖아요. 근데 병인은 태양 아래 놓고 요거는 저 먼산 위에 놓고 그렇죠. 요건 돌 밑에 들어와 있고 요건 물 밑에 들어와 있어. 그래. 그래서 삶의 환경이 가장 갑인이 좋아요. 그래서 갑인은 이끌어 간다고 무조건 퍼스트로다가. 근데 병인이 됐든 무인이 됐든 특히 보실까요? 병인은 태양 아래 있는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먼산 아래 있죠. 그래서 내 잘난 맛에 있다가 대개도 보면은 요런 경우도 그렇지만 요 병인도 보면은 내 잘난 맛에 태양 아래 있는 것 이 둘을 우리 가지고 요 무인과 병인을 가지고 대비해서 경거망동한다 그래. 여러분 혹시
병인의 무인의 어떤 일주들 여명들이나 뭐 남명들 보세요. 아주 일단은 특히 무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히 관을 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 그래 아주 그 활달하고 복잡해 아주 성격도 그렇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 병인 일주들은 경거망동한다고요. 왜? 태양 아래 호랑이가 거 활보하는 형상이에요. 아니, 태양 아래 호랑이가 걸어다니면 잡히지, 지가 뭐 안 잡히겠어? 나 잡아봐, 이런 뜻이지. 쉽게 말해서 잘난 채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거망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갑인의 인, 요 밀림 속으로 쏙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대체적으로 왕따 당하기 쉬워요. 그나마 공부를 좋아해갖고 사람이 괜찮아서 그렇지. 병인일주들은 경거망동하기 쉽더라. 그러면서 자기 감정대로 일처리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편인이, 어떻게 이렇게 장생에 놓여 있어가지고, 여러분, 인성이 장생으로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저 심리적으로는 말이에요. 심리적으로는 대단히 하여튼 자기 멋대로 추구하려고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해요. 물론 공부를 좋아하는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그래서 인성이 장성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수완가이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해서 그렇지만은 생각이 많지만은 한낮에 호랑이의 형태를 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더라.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대인 관계가 대단히 대인 관계가 대단히 좋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살 중에서 이걸 한번 우리가 보시자고요. 신살 중에서 보니까 홍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홍자는 붉은 홍에 우리가 농념하다라고 했을 때 이 쓰는데, 여러분 홍념과 도화의 차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화는 주체. 그래요. 도화는 누구예요? 주체가. 도화는 주체가 나야. 주어가. 홍념은 너야. 요 차이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화는 도화도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그렇죠. 편관도안이, 나체도안이, 골랑도안이, 편야도안이, 막 도화가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일지에 우리가 보면은 연살이 들어온다라든가, 아니면 일지에 우리가 식상을 논다라든가, 이것도 전부 다 도화예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규율이 뭐예요? 나야, 나. 나. 그런데 내가 스스로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 한다면, 홍면은 나의 자태에 반한 너가 나를 찾는 그 매력 발산들이에요. 볼까요, 한번? 경술이 있어요. 경술이 정미. 무진이 있고, 병인이 있고, 갑오가 있고, 신유가 있고, 임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홍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알아요. 보시면은 잘 웃는 분들,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전부 이런 일주들 보시면은 잘 웃고, 그 다음에 여성처럼 섬세해. 잘 웃지 않아도 섬세하고. 그래서 누가 좋아해요? 여기는 이성, 너가 좋아하는 거예요. 매력 발산이에요. 매력 발산. 실제 여러분 보세요. 경술, 정미, 무진, 병인, 갑오, 신유, 임자, 일주들을 보시면은 뭐 못생겼다, 잘생겼다 그건 별개로 치더라도 대체적으로 매력 발산하고 잘 웃는 유형들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하분에 대체적으로 일탈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하분을 보시면은. 근데 홍념이라고 해서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너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 매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상대방에 주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우리가 탤런트라고 하더라도 이 도화를 놓게 되면은 스스로가 탤런트가 되고자 한다면 홍념을 놓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선발이 되게 돼 있어요. 선택을 당한다고요.
같은 탤런트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인기가 대단히 많은 부류에 속한다 우리가 그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이 홍점이 들어오게 되면은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냐면 홍점은 너로 인해서 내가 매력을 인정받는 거지만 한마디로 홍점은 주체가 너기 때문에 너 당신이기 때문에 남들이 얘기하는 어떤 일에 부하내동을 참 잘해요. 그래서 잘 속아. 다시 얘기해서 뭐 귀가 얇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가 얇다. 우리 여러분 이제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경자일주처럼 이렇게 상관이 사에 들어와. 이렇게 사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갑오가 상관이죠. 이렇게 상관이 사로 들어오죠. 상관이 사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박 귀가 얇다 그래요. 귀가 얇다 그래. 이렇듯이 이렇게 홍염을 놓은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이박이 있어. 아주 귀가 얇아. 그래서 남이 뭐라고 썰렁썰렁 해대면 홀따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를 좀 치고 싶으면은 조금. 근데 여러분 이제 요 임자 같은 일주들은 양인을 낳죠. 대로 당할 수가 있어요. 사기 치다가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충분히 사기를 쳐도 말이죠. 여러분 아마 당할 소지가 있는 분들이에요. 홍염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 그때 보시면은 이 갑오 일주에 있겠죠. 이 병인 일주는 자, 굉장히 사람은 대단히 목과 통명해. 이렇게 태양빛이 훤하게 광곡을 비치는 그런 자의 영상을 나서 대단히 사람들이 아주 좋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지에다가 인이라든가 오라든가 축을 놓은 그룹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탕화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끓는 물에 빠져 죽은 귀신 얘기하면 완전 그 틀린 얘기고요. 요 탕화라고 하는 얘기는 감정 변화가 대단히 심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 오, 축을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병인 일주는 요 인, 사, 신에, 오는 오, 오의 축에 진에, 축은 죽, 미, 축, 미, 오, 술에. 그렇습니다. 인사신의 오죽집 중만 예술이에요. 그렇죠? 요런 쪽에서 운에서 상당히 감정 변화 기복이 심하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탕화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인사신의 오오죽집의 중맛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이 어떤 그런 걸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병화를 천간동물로 쓴 우리는 고양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고양이는 예의 주시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동물 중에서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이 고양이랍니다. 고양이가요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해요. 주인이 와도 발딱 누워있어. 강아지는 아니야. 소리만 들어도 다 튀어나와. 이 개하고 고양이하고는 차이가 술하고 이 병화하고 차이가 너무 나요. 같았나 보면은. 그래서 이 병화는 대체로 예의 주시하는 그런 형태의 고양이를 닮아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은 대체적으로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우리가 이게 병화라든가 갑오, 이게 갑이라든가 이런 사람, 이 무토를 놓잖아요. 특히 이 병화나 이 갑오일주들은 어떻다 그랬나요? 주로 갑목은 여우를 낳게 되면 장자지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병화일주들도 태양을 낳기 때문에 주로 장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막내로 태어나도 집안을 이끌어가는 장자지상, 장녀거나 장녀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더라. 우린 그렇게 본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주에 보니까 술을 하나 깔고 있더라. 인성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틀림없이 장자야. 그러면 시주에 인성을 깐 사람 치고 집안에서 장자 역할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은 내가 늙어서 어떻다 그랬어요? 시주에 인성을 깔았으면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시는 사람들. 근데 부모의 상속 중녀를 먼저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내가 시부모가 되었든 친모가 됐든 모시거나
집안의 많은 형제들 중에서 중심인물이 되거나 내가 부모의 재산을 가져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인 일주들이 실제 인성으로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진짜 병화 갑목의 장자지상으로 놓이게 되더라. 우린 그렇게 볼 수 있고, 실제 저 병인 일주들은요, 병화를 넘은 장자지상이 굉장히 많답니다. 실제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일단 일제 장생을 깔았기 때문에 천우신조로다가 일생이 편안하기는 쉽더라. 그렇지만 물론 이제 나에 대한 얘기고 너에 대한 얘기는 뭐 자식에 대한 얘기, 남편에 대한 얘기는 별개죠, 그렇죠? 아무리 인성이 뭐 인성이 일제 장생을 천우신조를 깐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다면 이제 너에 대한 건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육친에 대해서는 별개로 치더라도 나는 유효한 팔자이기 쉽더라.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 어디를 가보시냐 하게 되면은 일지 지장간을 가지고서 십성 포태를 우리가 대비를 좀 해볼 텐데요. 일지 식상을 보니까 병인은 장생으로 들어와 있어서 생궁에 들어와 있더라.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일지 식상은 보니까 뭘로 들어와 있나요? 화토는